아이스가 2,000원이요? 아, 배고픈데 토너치라도 먹어야 되나? 어머니가 해주시려나? 언니, 도넛이 돼요? 안 돼요? 여기 도넛이라고 써있길래, 아니? 아, 토스트, 참. 토스트. 커피만 마시나 보다. 아, 예, 내가 잘못 말했어. 그때 제가 해갖고 잘못 말했어. 토스트 저기가 먹고 왔어. 배고파요. 내가 어디로 왔는지 헷갈렸잖아요. 안 와도 돼요. 괜찮아요. 4,000원. 네. 요 그냥 언니 나는 설탁 한 조금만 줘도 돼요? 안 넣어도 돼요? 나 좀 이따 기다리자 가져가 갈게. 아니 언니 가 내가 갖다 줄래요? 얼른 안 오면 내려오고 내가 그러면 내가 다 갖다 줄게. 그거 뭐예요? 케첩. 조금 들어가면 맛있어. 케첩 많이 줘요 나는. 예, 조금 많이 줘요 설탕 대신. 손님 오면 내가 피해야지. 배고파서 토스트 먹고 있어. 2,000원이요? 진짜. 안 비싸요? 그것도 어떻게 웨이팅이라고 하니? 아니 여기는 시골보다 인심이 더 좋아. 뭐 욕이라도 주고 먹어보라고 그러고. 시골은 지금 아짜리 없이요. 인심이 험악해요. 언니 식사하시나?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여기는 주말에는 안 되고, 촬영이 안 되고, 거의. 사람이 못 다니지. 못 다니지. 길도 너무 좁아. 여기도 쉬는 날이 있어요? 어머니도? 네. 넷째 주? 일요일날? 일요일날이 놀아요? 저거에는 안 놀아요. 아. 우리 회원이 제일 마지막에 동네에 가면 일요일날은 첫째 일요일날 두 번째 일요일날은 동네에 그럼 알고서 가야 되겠구나. 첫째는 이제 셋째 주의가 다 나오는데 네 활짝 바꿔. 한국에 관광산업만 육성하면 저 시골에 좀 외국인들이 와야 되는데 여기만 와 있습니다. 언니 버릴 데 없죠? 김밥, 무도 김밥 파는데 유명한 집이 없어요? 저기로 올라가야 돼? 이름 뭐? 서문 쪽. 예? 서문 쪽. 서문 쪽으로? 서문 쪽에 있대. 언니 이거 걸리면 안 되시죠?
뭐요? 그리고 막 오더니 외국 사람들 신기하네. 걔는 진짜 선진국이 많아. 무서운 거야. 선진국. 아, 일본 사람이 친절해요? 아우, 친절하죠. 아, 그래요? 네, 친절하죠. 네, 깔끔하고. 그 어느 나라 사람 불친절해요? 아, 친절해요? 네, 저희 오는 사람들 다 거의 다 친절합니다. 네. 근데 유독 일본 사람들이 좀 부드러워지죠. 시설 잘 지키죠? 네, 미소 잘 지키고 깔끔하시고 네. 깨끗하게 해드리고. 근데 우리 다 오시는 분들이 다 좀 약간 네. 돈도 있고 여행 오시는 분들이라 확실히 깔끔합니다. 다. 그 어느 나라 분이 돈을 많이 쓰세요? 사람 아, 그래요? 나라마다 아니 중국 사람 많이 있어요. 아, 또 틀려요? 네. 시키면은 그냥 편하게 시켜요. 네. 일본 사람들은 많이 안 먹으니까. 아, 걔네들 조금씩 먹는 습관이 있군요. 네, 네, 습관이 있어가지고. 근데 다들 네. 좋아요. 우리 분들은 진짜. 아, 일본 사람이 짠돌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래. 근데 많이 못 드시니까. 그 사람들은 양이 작아서 네, 양이 작아서 못 먹어요. 그 한국 사람이 대식가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최고. 네. 아니요, 왜 멍청이 와? 한국 사람 못 먹어요. 한국 사람 얼마? 중국 애들도 안 먹어요 그렇게. 공산 국가 애들은 네. 양들이 조금해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지. 야, 많이 먹어야지 어머니 등치가 좋고 키가 크는 거지. 조금 먹어갖고 키가 커요. 일본 사람 키 작잖아요. 그죠. 많이 안 먹어서 그래요 어머니. 고기도 안 먹고. 맞아, 고기 왜 안 먹어요? 아, 그게 그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그 걔네들 역사로 보면 불교를 받아들였을 때 네. 그 불교를 아. 받아들이면서 이래서 살생하면 안 된다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일본 왕이잖아요. 네. 왕이 천년 동안을 고기를 못 먹게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메이지 유신 때 네, 메이지 유신, 네.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아, 왜 영국하고 이제 외국 사람이 들어오니까 키가 클 거 아니에요. 네. 비교를 해본 거예요. 어, 우리가 왜 이렇게 작태 그랬지만 고기 안 먹어서 그래서 처음 만들어낸 게 돈가스예요. 돈가스. 아, 돈가스를 튀겨갖고 고기처럼 안 보이게 해갖고 먹이게 된 거예요. 어... 그리고 걔네들 이빨이 약하잖아요. 네. 우리는 깍두기라든지 딱딱한 걸 먹는데 못 먹으니까 더니가 많이 나오고 또 걔네들이 그 좀 씹는 게 약해요. 예를 들어서 생선만 먹으니까. 아, 원래 그냥 뭐 딱딱한 걸 안 먹어서 약해진 건가? 그렇죠. 그리고 육식을 안 하다 보니까. 그니까요, 예. 이 턱이 발달 안 돼가지고. 턱에 이렇게 발달하면서 이가 나와야 될 게 안 나오고, 삐져 나올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턱이 발달 안 되니까, 걔네들이 더니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걔네들이 성이 없었어요, 성씨가. 그게 1700년 때 아, 네. 성씨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김씨 이씨 있잖아요. 네. 그게 서양 영국을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 타켓이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미시다 네. 뭐 네. 이런 쓰잖아요. 논밭이라는 게 밭. 성이 밭이라는 네. 얘기예요. 우리 김씨 어. 이씨가 없어요. 형이 되게 똑똑하시네. 가자. 네. 이거 뭐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예예. 예. 목소리 나와시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여기는 강원도 원주네. 팔만두? 떡만두. 어, 가보겠습니다. 뭐. 요새도 화장품 하는 거야? 엄마 손마 깨오리 감자 이렇게 해서 4,000원에 하나? 3,000원? 4,000원이구나 떡꼬치는 2,000원 마늘 내린 뒤 감자
만두국 하나. 하나는 뭐야? 자리 찾아라. 네. 외국 사람이 엄청 많네요? 네? 외국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아, 뭐예요? 매우 많아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오후에 나오시는구나. 사정이 있었는데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왔어요? 오늘 주말이라 대박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다고요. 네. 많이 손해 보셨네? 손해 많이 보셨어. 늦게 나오셔서. 내일 또 하면 되죠. 내일은 쉬는 날이에요. 여기 쉬는 날이에요? 아, 넷째 주가 쉬는 날이에요? 잘 알고 와야 되겠구나. 와, 여기 인스타그램에 호두 과자 사진 많이 파세요. 수박이 있습니다. 친절도 하시라. 몇개 언어를 쓴 겁니까? 영어, 중국어. 만두집이 잘 되는군요. 칼국수, 만두, 회, 회도 잘 나와. 어우, 피조개. 떡볶이를 이게 족발 포장 좀 해줄래요? 좀 먹으려고 네. 술 한 잔 드시고 포장이요? 왜? 포장 예 만 원이시고요 만 원이요? 줘봐요 Actually, I wanted to try gimbap. This is sushi stuff. Gimbap is nice with pickled vegetables. Thank you.
젤리 만두, 슈프림, 팥. 네 개 연초. 여기 써 있네. 여기 써 있어요. 네, 여기 써 있어요. 네. 슈프림이 좋아. 요거는 팥 그런 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귀엽다. 네. 사장님 국수당이에요? 네. 자, 많이 파시고. 네. 어? 괜찮아요? 건조 마약 김밥이라고 그러네. 잔치국수가 4,000원이야. 아이고, 문어를 키우시나 보다. 아, 붙잡아. 문어를 키우시는 게요? 네? 문어를 길르시는 게요? 내가 걔를 길러서 뭐 하겠어? 팔을 남겼어. 팔을 노래게?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 넣어주냐고? 필요인 줄 알고 나 쓰실 거네요. 아, 이렇게 또 문어를 넣어갖고 이렇게 생선을 불러서 먹는 거야. 아, 맛있겠다. 자, 여기는 이제 오후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손님이 빠져갖고요. 뭐 없어요. 풀들은 감성 오도 3개. 네, 어서 오세요. 한 잔을. 어디 갔다 왔어 어제? 네. 어디 갔다 왔다고 어제? 아, 어디? 언니가 언니예요? 저기 나무? 아, 마스크를 하니까 못 알아보겠네. 6시 고양이 나오셨나봐. 메뉴를 여기 안 붙이세요? 아, 찍으라고? 찍으라고? 드시라고요? 먹고 하시오, 지금. 외국분들이 많이 찾아요? 네. 아, 특히 어느 나라 분이 많이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아, 뭐, 나라 상관없이? 다 좋아하시는구나, 외국분들은. 특정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만드는 게 원래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외국에도 이런 게 있죠.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좀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한 그래도 10년 정도 됐으니까. 네. 줄다고 해야 될까 말까 해야 될까. 근데 그때 시작할 때는 많이 없었죠? 네. 그럼. 네. 그럼 이게 그렇게 오래된 그 상품은 아닌가 봐요. 10년 된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외국분들이 많이 찾으신다고요? 과일이 비싸면 이것도 덩달아 비싸지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싸게 잡아오셔야 되겠네요. 과일 같은 거. 망고, 포도, 메론, 복숭아, 무화과, 오렌지, 파인애플.
한 9까지 되네요. 아, 아직도 수박이 나옵니까? 어. 석류도 비싼 건데. 나온 거. 자, 수고하시고요. 네.